소비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 손해 사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올해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실효성 없는 금지 규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화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손해 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 사정을 전담하는 업체가 있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 변경 행위와 더불어 손해 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습니다.